알겠습니다. 무정주의는 철학이 아니다. 그건 태도다. 그것은 태도인데 어떤 태도야? 선수의 태도죠. 소유교 관계정사지? 그 너부가 이때 신경이 아니라 용기였죠. 근데 그 사람의 담력이, 그 선수의 담력이 강하지 않은 거죠. 뭐만큼? 그가 원하는 것만큼. 이때 대본 뭐죠? 담력이죠. 담력이 그렇게 강해지 원하는 만큼 강하지 않은 거지. 다시 이거 서술형으로 조심하고, 지칭 조심하고. 태도는 바뀌어질 수 있지만, 먼저 그들이 뭐 해줘야 돼? 인식되고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죠. 흔하죠? 선수가 뭐 하는 게 흔해? 혼자 생각하는 게 흔하죠? 나는, 네, 이 그라운드 볼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아. 그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 타자를 내 포부로 내보기 원하지 않아. 이렇게 말하는 건 흔하죠. 단어인 don't란 단어는 뭐 하지 않을 거야? 몸에, 우리말 뭐라 했니? 아까 뭐라고 했니? 몸에 스며들어서 이상한 거. 몸에 색이다? 몸에 와닿다? 몸에 와닿지 않는 거죠. 이 단어는 어떤 기능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주지 않는 거죠.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달해주지 않는 거죠. 표현인 boot ground 몰이라는 단어는 강조죠? 이미지, 어떤 이미지를 제시하는 거지. 근데 이 표현, 어떤 표현? 부정적인 목표의 표현이 그래서 뭐해? 강조하는데 뭘 강조해? 원하지 않는 그 이미지 강조하게 되는 거죠. 놓치는 이미지만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주는 거지. 그래서 에러라든지 이 포물은 뭐 하기 더 쉬워? 만들어지기가 더 쉬운 거죠. 몸은 뭐 하는 경우에 있어?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들은 걸 하는 경우에 있죠. 그리고 마음은 말해주는데 몸에게 뭘 말해줘?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본 것을 말해주는 거죠. 이 문제 이해되지? 그래서 주어져. 근데 무슨 뭐야? 생각하는 것, 뭘 생각하는 것?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증가시키는데 뭘 증가시켜줘? 가능성을 증가시켜주지. 어떤 가능성?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이 일어난다.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죠? 그러니까 대학을 걷는 너희들의 모습 생각하면서 살아라.